그렇죠. 정말 나래차게 두 번 연속 나옵니다. 아, 왼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차고 난 다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네. 차고 난 다음에 붙어주든지 제자리에서 기다려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문대성은 그 자리에서 나래차기가 두 번씩 타닥타닥 나오거든요. 아주 지금 차분하게 컨디션 좋고 다리 탄력도 좀 좋습니다. 3대1에서 한국의 문대성 카자흐스탄의 사진스키를 맞아서 16강전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오른발을 나오도록 서로 간에 공격하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죠. 자, 밀다 보면은 상대가 오른발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오른발 주면서 왼발 들어가 줘야 되죠. 네. 자,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가볍게 속여주는 것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왼발을 잘 차기 위해서는 오른발을 그렇죠. 다시 한번 왼발 받아차기 좋아요. 한 점. 4대1. 4대1. 왼발은 들어가면 확률이 거의 100%에 지금 발등이 네. 호구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아, 소리가 그냥 뻥뻥 이곳 팔리로 스포츠 파빌리온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뒷차기. 그러면 뒷발도 들어가줘야 되죠. 뒷차기 허용합니다. 자, 기다렸다가 또 나옵니다. 또 한번 돌아차려고 했죠. 돌기차기 자, 들어갔다가 기다리다가 상대 급하면 나오죠. 나오죠. 나올 때 그렇죠. 얼굴 흐리기. 바로 저겁니다. 두루차기. 두루차기입니다. 상대를 몰다가 나오도록 유도한 다음에 밀리면 자기가 급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 걸 기울여차기로 참 저런 동작들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왼발, 지금 그 왼발 흐리기 있죠. 정말 멋진 자세 나왔습니다. 얼굴 공격하면서 6대2. 그렇죠. 좀 나오도록 지금 저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나올 듯 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밀린 사람은 급하지요. 급한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얼굴. 바로 저런 동작입니다. 좋아요. 8대2.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문대성이 초반은 양념이었어요. 왼발 네. 돌려차기 살짝 보여주고 얼굴 뒤우려차기 그리고 얼굴 돌려차기. 다음 게임을 위해서 너무 많이 그 멋진데요. 득점을 많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요. 많이 보여줘서 어떤 게 주목인지 모르게. 예.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기대해봅시다. 지금 지켜보는 문대성의 경쟁자들은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단순 동작이 아니라 다양한 발차기 차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문대성 공격도 문대성? 잘하고 받아차기 잘하고 얼굴도 좋고 뒤우려차기도 좋고 네. 좀 다 공방이 아주 완벽해요. 1회전에서는 문대성의 왼발 돌려차기 몸통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2회전은 이거 얼굴도 막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예측이 빗나가도록 갑자기 또 다른 동작이 또 나와줘야 되겠죠. 네. 자, 2회전 경기 오늘 정말 잘 저희가 지금 계속 있어요. 다른 선수의 경기도 지켜봤습니다만 가장 시원스러운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유, 멋집니다. 저런 그 헤비급에서 저런 순발력이 나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아, 뭐 김세혁 감독도 아주 만족한 표정인데 경기 내용이 화려한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게 바로 문대성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4년 동안의 예, 스피드와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자, 볼까요. 오늘 경기 아주 작품 아닙니까? 뒤후리기라고도 하고요. 후려차기라고도 합니다만 동작들. 좋아요. 상대가 길게 멋져요. 들어오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빠지 말고 제자리에서 때려주는 그처럼 모습들. 이거는 얼굴 나래차기 동작으로 오른발 살짝 올라갔다가 왼발 그렇죠. 얼굴 찼거든요. 나래차는 보통 몸통만 두 번 때려주는데 네. 몸통 차는 척 하면서 다시 얼굴. 좋아요. 이 동작이 깜짝 당황했을 거예요. 난이도는 10.0 만점이고요. 네. 자, 김우규 100점 만점이고 교수가 200점 보이죠? 만점이었습니다. 태극기를 휘면서 오늘 응원하는 모습 많이 오실 겁니다. 교수님. 오늘 그리스 관중들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스 네. 선수가 바로 2체급에 출전해서 16강전 경기할 때 경기장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대단합니다. 바닥을 울리면서 응원하는데 오늘 이 경기 보시는 그리스에 오신 관중들이라든지 응원단 이곳에 많이 오셔야 됩니다. 자, 문대성 3회전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 관중들도 지금 진지하게 보거든요. 이때까지 네. 못 봤던 그런 경기가 왕중왕 경기 아닙니까 이번에. 아, 가장 화려한 발기술 네. 자랑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문대성입니다. 이게 바로 태권도입니다. 저런 그 중량급이 저런 동작 저런 스피드 나오는 것은 보기가 드물죠. 그렇습니다. 8대2. 자, 몸 좋습니다. 좋아요. 가볍게 자 나오죠. 침착하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밀고 들어가서 뒤차기. 괜찮아요. 자, 보면은 움직여주죠. 나오죠. 오늘 그렇죠. 문대성의 이 화려한 발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또한 높습니다. 네. 대단한 경기 펼치고 있는 한국의 문대성. 이때쯤 또 나올 때 됐거든요. 문대성이 한 1분 정도 탐색하고 화려한 발기술 보여줍니다. 자, 숙이고 들어오는 카자흐스탄의 사진스키. 앞쪽으로 자. 많이 구부렸는데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뒤로 이렇게 빠져주면서 네. 자, 체중이 뒤로 가 있다는 것은 이 받아차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고 체중이 앞에 있다면 공격적인 네. 그 의미거든요. 지금 공격적으로 타면 나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많이 체중이 실립니다.
자, 잡아보죠. 자, 그런데 그걸 또 반대로 또 이게 속임 동작이 될 수 있거든, 저 자체가. 네. 문대성 넉넉하게 앞서 있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자, 체력 비축도 좀 해야 돼요. 8대2에서 한국의 문대성. 자, 그렇죠. 왼발 주고. 왼발 주고. 속이는 거죠. 자, 들어올 때 그렇죠. 붙여줍니다. 자, 왼발이나 오른발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주어서 네. 나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만약 안 나오면은 내가 받아차기 차는 척하면서 내가 먼저 공격해주는 그런 전술을 갑자기 바꿔주는 그런 동작들이 또 필요하겠죠. 문대성 선수는 또 지금 축구판입니까? 그렇죠. 박사 과정 제작 중입니다. 자, 들어가다 보면 상대가 또 나오게 돼. 내가 이거예요. 이거 바로. 요건데 그렇죠. 들어간 몰다 보면은 상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 보면 또 나오게 돼요. 불안한 사람이. 그걸 네. 잘 받아차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면서 받아차고 받아차기 네. 하면서 갑자기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그 전환이 빨라줘야 되겠죠. 문대성 선수 8강전에선 스페인 선수와 만나는데 유럽 선수권 2위를 했던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다면 체력 비축도 필요합니다. 오늘 그 몸 동작과 발 동작 보니까는 아주 네. 그 컨디션이 좋아요. 누구를 만나도 다 이길 것 같아요. 발차기가 저도 샵 들어올 때 그렇죠. 다시 한번 나래차기 얼굴 떨어지면서 아, 얼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그 앞차기식으로 얼굴 철렁했는데 일단 예. 정확하게 가격이 안 됐다라고 심판들은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8대 2. 오늘 심판들도 아주 판정 잘하고 있거든요. 네. 문대성 선수. 자, 차분하게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상대 왼발 이제 들어올 거예요. 큰 동작이. 자, 왼발 들어옵니다. 그렇죠. 왼발 들어올 때에 2회전 때 보여줬던 네. 오른발 뒤풀어차기 차면은 아주 좋았습니다. 좀 아쉬워요. 문대성 잘했습니다. 선수 승리했습니다. 태극기 자, 휘날리고 있고요. 관중들 다 박수 보내줍니다. 문대성 8대 1로 카자흐스탄의 사진코프를 물리치고 8강전에서 이제 스페인의 가르시아입니다. 상대는 가르시아. 정말 좋은 경기 우리 문대성 계속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자, 잘 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차기 기술 또 나올 텐데요. 문대성 네. 8대 1로 넉넉하게 왼발, 이겼습니다. 왼발 오른발 지금 더 아주 뭐 다 잘 찹니다 지금. 자, 자 나오죠. 들어올 자, 텐데 이거 아 얼굴 돌려차기 네. 이건 오늘 자, 압권입니다. 압권 백미예요. 상대가 길게 들어오기 때는 빠졌다가 얼굴 돌려차기